자,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뭐였냐? 어느 나라였더라? 어? 무골 제국이죠. 그렇죠? 남자 중요한 이름을 얘기해 주는 남자 두 명이 나오는 것 같은데 누구하고 누가 나왔더라? 됐습니까? 악바르에 대한 얘기 좀 해주세요. 황제다. 몇 번째 황제인데? 세 번째 황제죠? 됐습니까? 굉장히 자랑거리가 있는 것 같아요, 무구제국에. 그렇죠? 무구제국의 자랑거리, 악바르가 자랑스러워하는 거는 뭐 어떤 거를 자랑스러워하는 것 같을까요? Why the officials가 at his court에, 그렇죠? Lots of 하다는 점, 자랑스러워하는 것 같죠? 그러니까 그 중에 제일은 누구니? 그 중에 빌바린이, 됐습니까? 걔를 가장 총애하는. 저 악바르즈 페이보릿이죠. 맞습니까? 가장 좋아하는 녀석이죠. 그래서 이제 뭐 항상 뭐 곁에 두기를 좋아했었고요. 됐습니까? 그리고 이제 뭐 악바르가 그게 이제 와이즈 오피셜스가 많다는 점이 자랑스러우니까 한 번씩 얘가 와이즈, 그러니까 이 오피셜들이 와이즈함을 유지하는지 아니면 뭐 나태하게 대충대충 그냥 뭐 이제 오피셜로 뽑혔으니까 뭐 이제 나는 이제 뭐 관직에 앉았다 놀고 먹자 이렇게 하는지 당연히 궁금하겠죠 황제로서. 그래서 끊임없이 뭐 해봅니까? 테스트 해보죠. 그렇죠? 어떤 퀘스천들을 한다? 어뉴저럴. 그렇죠? 됐습니까? 예? 스트레인지 퀘스천즈. 됐습니까? 인커먼 퀘스천즈. 커먼 퀘스천즈 말고요. 인커먼 퀘스천즈 해보죠. 이번에 물어봤던 거는 언놈이 내 머리카락을 잡아당겼는데 걔를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말이었죠. 그랬더니 뭐 다들 뭐 하라 그러는데 그렇죠. He should be punished, punish him 막 이러죠. 근데 그 다음에 가정법 나옵니다. 그렇죠. 만약 네가 나라면 if you were in my position 이라든지 place라든지 in my shoes라든지 if you were me 이런 식으로 표현하죠. 그렇습니까? What would you do? 됐습니까? 어떻게 하겠냐? 이렇게 물어보죠. 그랬더니 나 같으면 If I were you, 제가 만약 악바르 황제시라면, 당신이라면 I would give him sweet. 나는 그에게 달콤한 거, 단걸 주겠다. 그러니까 다들 미쳤다 그러죠. 그렇죠? 미친 거 아니야? 막 이랬는데. 됐습니까? 그래서 머리카락 당길 만한 사람은 네 누구밖에 없다? 그랜드 썬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자, 그다음에 A Pearl of Wisdom은 좀 깁니다, 본문. 자, 그럼 17번 문장. 아, 일단 16번 제목은 A Pearl of Wisdom입니다. 이것도 이제 A Pearl of 하면 한 항아리의 말이죠. 그러면 한 항아리에 물, 뭐한 항아리에 소금, 한 항아리에 설탕 이런 건 어울리죠. 그렇죠? 왜냐면 A Pearl of 뒤에 굳이 얘기하면 material none이 얼마나죠? 그쵸? Material none이 얼마나죠? Material none이 뭘까요? 물질 명사겠죠. 그쵸? A pop of water, a pop of sugar 이런 식으로. 원래 정상적으로 a pop of 다음에는 material none. Material이 뭘까요? Material. 물질이란 뜻이겠죠. 물질 재료. 됐습니까? Material이 아니고요. 됐습니까? Material 재료 물질. 근데 지금 wisdom은 material none이 아니죠. 그렇죠? 이건 무슨 none이에요? 이거는 아이디어죠. 그렇죠? 이걸 이거 우리말로 뭐라 그럽니까? 추상명사라고요. 추상명사. 그래서 wisdom을 항아리 안에 넣을 수 있어 없어? 없죠. 근데 이렇게 비유적, 은유적으로 한 항아리의 현명함 이런 식으로 표현해 놨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소제목 첫 번째도 서로 뭐 스위트 프레젠트라든지 뭐 스위트 컴플리먼트 이런 건 어울리는데 첫 번째 소제목도 약간 재미있게 스위트 뒤에 뭐가 있었더라? 스위트 퍼니시먼트였죠. 그것처럼 A Pearl of Wisdom도 항아리에 넣을 수 없는 것을 추상명사를 A Pearl of 뒤에 붙여놨다는 점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A Pot of 하면 안 됩니다. 한 숟가락의 소금은 뭐였더라? A spoonful of salt라고요. A spoonful of salt 하듯이 한 항아리의 할때 a pot full of지 a pot of 하면 안 됩니다. 됐으니까 물한잔
그물 차가워 이런 거에다 마셔야 돼. 이런 거에다 마셔. 아, 요런 거? 요런 손잡이 달린 거? 요런 거에다 마시지 않나? glass of water겠죠. glass full of water 아니고요, 그건. glass of water, two glasses of water. a pot full of honey, two potfuls of honey. 꿀 1항아리, 꿀 2항아리. a spoonful of sugar, two spoonfuls of sugar. 한 스푼에 설탕, 두 스푼에 설탕. 오케이, 자 그럼 17번 문장 가보겠습니다. 뭐 바로 끊을게 하죠. 그래서 읽어볼까요? One day, Persia sent an official strange favor. 됐습니까? 뭐 이렇게 끊는 게 되겠네요. One day, the king of Persia sent an official with a strange favor. 됐습니까? 어느 날 페르시아의 왕이 보냈습니다. 뭘 보냈어? 관리를 보냈죠. 신하를 보냈단 말이죠. 신하인데 어떤 신하를? 이상한 부탁을 가지고 있는, 됐습니까? 이상한 부탁을 가지고 있는 신하를 보냈다는 얘기니까, 뭐 우리말스럽게 하면, 신하 시켜갖고, 그렇죠. 악바라한테 뭐좀 해달라고 부탁할 그런 심부름꾼을 어느 나라 왕이, 페르시아 왕이 보냈답니다. 얘는 킹이라고 했으니까, 엠퍼러가 아니고 킹이라고 했으니까, 그렇죠. 무굴이 더 강성할 때겠죠. 무굴이 더 강성하고 페르시아가 좀더 힘이 약할 때 페르시아의 왕이 보냈습니다. 오케이, 18번. 이제 바로 뭐 말을 하기 시작하니 바로 플레이가 시작되네요. 연극처럼 시작됩니다. 그래서 18번 문장 누가 Persian officially 말하기를 I here have a lot of wise men in your country. 오케이, 그래서 계속해서 Asked by my king to bring him a pot full of wisdom. 자, 여기서부터 드디어 지칭 찾기가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지금 남자가 몇명 나오냐 하면은 한놈 두식이 석삼 너구리가 정도 나오잖아. 네명 정도의 남자가 등장해. 이제부터는 그렇죠. 일단 뭐 어떤 남자들이 나올 것 같아? 악바로 나올 거고 또 비르발 나올 거고. 페르시안 오피셜 나오고 페르시안 킹도 나오겠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제부터 지칭 찾기. 넷다 남자기 때문에 이 새끼 이게 이 히스가 누구냐? 이 힘이 누구냐? 이 히가 누구냐? 생각하면서 읽어야 됩니다. 예, 그래서 페르시아 관리가 말하기를 내가 너 니네 나라에 똑똑한 뭐 많은 놈들이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 부분 해석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내가 뭐 했단 얘기입니까? 내가 요청 받았죠. 누구한테? 나의 왕의 왕으로부터 연수받았는데 뭐 하라는 것을 그에게 한 항아리에 현명함을 가지고 오라는 요청을 받았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 항아리에 담을 수 없는 걸 담아서 오라고 시켰단 말이죠. 됐습니까? 불가능한 미션 파서블이야, 미션 임파서블이야. 미션 임파서블을 지금 시킨 거란 말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무굴 제국에 있는 관리들의 일반적인 노멀한 뭔가 좀 비범함을 가지게 하는 오피셜의 반응입니다. 그래서 오피셜 5가 말하기를 That makes no sense. How can it put wisdom in a pot? 말도 안 돼. 어떻게 우리가 현명함을 항아리 속에 집어넣을 수가 있는 거야? 못해. Impossible. That's impossible. That makes no sense. 오케이. That's observed 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지금 이제 어떤 상황이다? 좀 absurd 하고 ridiculous 하다란 말 지금. 오케이, ridiculous 하고 absurd 하다라고 That makes no sense 라고 얘기하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랬더니 악바르는 뭐였더라? 누군지 알죠? 엠퍼러죠. 됐습니까? 그래서 악바르가 말하기를 뭐래요? Can you bring him a pot of wisdom, 빌바? 됐습니까? 너 그에게 한 항아리의 현명함을 갖다 줄수 있겠냐, 빌바? 바로 딴 애들한테는 기대도 안 하고 있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좀 다른 신하들 질투 엄청 했겠는데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더니 빌바리 말하기를 어우, 아니야 다를까 이랬네요. 뭐라 그래요? Problem? Could you please wait a few weeks?
Could you please wait a few weeks? 됐습니까? 뭐 문제 안 될 겁니다. 뭐 난 뭐 좀 기다려줘. 몇 주만 좀 기다려줄 수 있겠습니까? 됐습니까? 이 몇 주만 기다려달라고 한 이유는 왜 그랬는지 뒤에 나오죠. 됐습니까? 누가 뭐뭐 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필요한 거죠. 학교에서 이제 진도 다 나갔죠. 번개불에 굶고 먹고 아직 안 나왔습니까? 오케이. 자, 그랬더니 이제 먼 데서 온 손님이 Persian official이 뭐라 그래요? Of course, take as much time as you need.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당연히 of course 뒤에 뭐 생략된 말이 있는 거죠. 당연하죠. 그래서 네가 당신이 필요한 만큼 시간을 천천히 가져보세요. Take as much time as you need. 오케이.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이런 건 narration이라 하죠. Narration이 등장합니다. Narration이 나옵니다. Narration 부분 읽어볼까요? 잠깐만요. 잠깐만. 여기까지 일단 갑시다. 됐습니까? 너무 이 부분이 기니까 여기서 한번 끊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보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페르시아 왕이 뭐 괴상한 부탁을 가지고 있는 관리를 보냈습니다. 뭐 여기서 뭐 우리가 형광펜 칠할 만한 건 특별한 건 안 보이죠. 뭐 전치사 정도 챙기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The King of Persia 같은 경우에는 세 단, 지금 하나 둘 셋 네 단어로 돼 있는데 세 단어로 바꿔도 상관없죠. 그렇죠? 이게 페르시아의 왕이라고 하면 되잖아, 그리고. 됐습니까? 페르시아의 왕, 한국의 음식 하듯이. 됐습니까? 한국의 음식을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지만 좀 더 간단하게 표현할 수도 있잖아요. 됐습니까? 오케이. 뭐 원데이랑 센트하고 서로 짝짝꼭 웬에 대한 대답인데 시간의 화살표 위에 왼쪽에 디드 들어가 있는 거 했고 뭐 특별한 건 없죠. 뭐 스트레인지. 뭐 스트레인지보다는 여기서는 뭐 ridiculous라든지 absurd 같은 단어가 좀 더 황당한 뭐 이런 거 말도 안 되는 이런 단어. 말도 안 되는 부탁을 가지고 있는. 또는 뭐 impossible favor 이렇게 해도 되겠죠. 불가능한 부탁 이런 것들. strange로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프로시안 오피셜 말하기를 I hear 다음에 생략된 말은 다 알 거고 여기에 you에 대한 얘기 하겠죠. You have a lot of wild men in your country. 오케이. 그래서 뭐 a lot of 뭐로 바꿔 쓸 수 있는지 이런 건 중1이니까 안 물어봐도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your country가 가리키는 게 어딘가 이런 것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 부분 생긴 거 이거 잘 알아둬야 되겠죠. I 다음에 빈칸에 놓고 ask를 알맞은 형태로 집어넣어라. 그러면 I have been asked를 골라주셔야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고1 서술형 문제에서는 여기에 알맞은 표현을 넣어라.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 나옵니다. I have been asked. 그 다음에 전치사 by 챙겨주시고요. My king이 가리키는 사람이 누군지. 그 다음에 to bring. 됐습니까? 그 다음에 him이 가리키는 건 누군지. A popular of wisdom. 오케이. 그 다음에 이거 뭐 어차피 그 시제니까 완료경험 계속 결과도 한번 큰 의미는 없지만 따져보기도 할 거고요. 오케이. 그 다음 부분 That makes no sense. 이거 되게 많이 쓰이는 표현입니다. That's ridiculous. That's absurd. 황당한 말도 안 되는 됐습니까? 이거 이제 찾아보면은 좀 웃긴 이런 뜻으로도 쓰이는데요. 유치한 이런 뜻도 있고요. 근데 이게 좀 뭐 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뭐 이런 거 할 때 쓰이는 형용사입니다. 됐습니까? 이런 단어는 슬슬 알아둬야 돼요. 어떤 상황인지 지금 상황이 ridiculous한 상황이다, absurd 황당한 상황이다. 그러니까 ridiculous하고 ridiculous situation, ridiculous 뭡니까 demand죠, 그렇죠? ask죠, requirement죠. 어떤 ridiculous한 requirement, absurd한 requirement를 받으니까, 요청을 받으니까 That makes no sense라는 거 통째로 말도 안 돼 That's impossible 이런 느낌으로 쓰고 있는 That makes no sense라는 많이 쓰이는 표현 알아두시고요. 오케이. 그러니까 How can he put wisdom in a pot? 얘가 무슨 명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wisdom이 그쵸? 얘가 무슨 명사죠? 그쵸? 맞습니까? 그래서 이게 만약에 뭐 How can we put salt in a pot? 이런 질문은 당연히 안 하겠죠. How can we put water in a pot? 이런 질문은 안 하겠죠. How can we put peace
in a pot? 이런 질문을 할수 있겠죠. How can he put love in a pot? 이런 질문을 얼마든지 할수 있겠죠. How can he put friendship in a pot? 이런 질문 얼마든지 할수 있는 거죠, 이거는. 당연히 불가능한 거죠. 그렇죠? Friendship이 뭔데? 그렇죠. Love 이런 것들은 How can he put love in a pot? 이라고 할 만하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can you bring him? 여기에 힘은 이게 의견이 좀 분분해요. 여기에 힘. 이거 학교 선생님한테 이 힘이 누군지 한번 확인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됐습니까? Okay, a popular wisdom, Birbal. 너는 그에게 한 항아리에 현명함을 갖다 줄수 있겠냐? It won't be a problem. 됐습니까? Okay, 이에 대한 얘기 하겠죠? 그래서 그것은 문제될 것도 문제가 되지 않을 거다. 어렵지 않다. That's not difficult. 이 말이죠. It's not difficult. 됐습니까? 이에 대해서 이거 뭐 바꿔 쓸수 있는 게 혹시 있는지 있다면 뭐로 바꿔 쓸수 있는지. 그럼 혹시 바꿔 쓸수 있는 게 있다면 뭘 잡아온 거죠. 됐습니까? Could you please wait a few weeks? 몇 주만. 뭐 a few books money. 뭐 여러분 중1 아니니까 그럼 굳이 얘기 안 해도 되겠죠. 몇 주만 좀 기다려줄 수 있겠습니까? 여기 뭐 you 지칭 찾기 됐습니까? Persian official, of course 뒤에 생략된 말 take as much time as you need you 지칭 찾기 그 다음에 이 표현 됐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엄마가 이런 말 해주는 것보다는 엄마가 여러분들한테 어떤 말을 해주면 여러분들 정말 좋아합니까? 여러분들 이제 시험 끝나고 나서 시내 가서 놀기로 했어. 그치? 근데 엄마가 요거를 좀 응용해서 여러분한테 뭐라고 얘기하면 진짜 좋아할까? 엄마 시험 끝나고 친구들이랑 시내에서 놀기로 했어. 그래? 한 다음에 요거 한 단어만 바꿔서 말하면 여러분들한테 한 단어만 바꿔서 여러분들한테 엄마가 얘기해주면 여러분 참 되게 우리 엄마 최고 뭐 이러겠죠? 그쵸? 뭐예요? 이걸 응용하라 그랬고 여기 한 단어만 바꿔서 얘기하면 니들이 우리 엄마 최고 뭐 이렇게 얘기할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아닌가요? 이거 한 단어만 딱 바꿔서 얘기하면 니들이 진짜 좋아하는 말이죠. 아니에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4번 문장 살짝만 들여다보면 A few weeks later, Birbal came back with two pots whose necks were really narrow. He offered one to the Persian official. 이런 문장이네요. 뭐몇주 뒤에 비르발이 뭐 목이 엄청나게 진짜로 뭐 좁은 뭐두 개의 항아리를 가지고 왔고 그래서 그는 그 중에 한 개를 항아리 중한 개를 페르시아의 뭐 신하에게 offered. 게이브의 뜻이죠. 줬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네요. 됐습니까? 몇주 후에 얘가 들고 온건 뭐다? 팟 갖고 왔어요. 팝프 오브 위즈덤 해달라 했으니까. 오케이. 자 그럼 살펴보겠습니다. The King of Persia는 어떻게 바꿔서도 똑같다. The Persian King, Persian King 하면 되겠죠. The Persian king sent an official with a strange favor. 그래서 괴상한 요구사항을 가진 관리란 뜻이겠죠. 전사 with 챙겨주시고요. An official with a strange favor. 괴상한 요구사항을 가지고 있는 관리. An official with a strange favor. 됐습니까? Okay. Persian official. I hear. 되시고요. 그 다음에 you는 누구? 악바르죠. 지금 페르시아의 관리가 황제 무굴의 황제에게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죠. 내가 들었는데 악바르 당신이 have a lot of wise men in your country. In your country는 어디예요? M이에요, P예요, M이죠. 됐습니까? In 무굴 이 말이죠. 무굴의 많은 a lot of는 뭐로 바꿔 쓸수 있어요? Many. 됐습니까? I hear. 자, 그리고 I hear. 이거는 어디서 본것 같네. 대화 파트에서 만나본 적이 있는 표현이죠. 뭐 표현하기? 알고 있음 표현하기죠. 맞습니까?
I hear that you have. 됐습니까? 나 이런 사실을 알고 니네 나라에 무굴 제국에 많은 현명한 사람들이 또 있다라는 사실을 네가 뭐 데리고 있다는 사실을 내가 들었어.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요거 I've been asked의 뜻은 뭐다? 내가 요청 받았다. 뭐 완료형은 계속 결과 중에 완료적인 정도의 느낌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 챙겨야 될건 뭐냐? 뭐 이런 거 한번 가지고 놀아 볼게요. 가지고 놀지 마세요, 선생님. 오케이.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해볼까? 이런 표현이 있다. He has made pizza for 10 years. 그는 10년 동안 피자를 만든 피자 장인이다. 피자를 만든다.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내가 알파벳 뭐를 찍을까? 내가 지금 뭘 보고 I have been asked by my king to bring him a pot of wisdom. 이 문장 설명하면서 이 문장을 썼어. 그렇죠? 그러면 he has made pizza for 10 years를 어떻게 표현하는 법에 대해서 얘기하겠다는 얘기야? 뭐야 이거? 이렇게 바꾼 겁니까? 거기 다 써있는데 지금 그게 거기 밑에 초록색 글씨로 다 써있잖아, 그치? 어? 그 써있는 거 보고 니들이 그게 뭘 의미하는지 지금 모르고 있다는 거야, 결국은. 뭔 희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그래! 피자! 헤드 이거 헤드라며 아 have been made by hey, 요새 1학년 중에 보면 잘 가다가 3000포로 빠지는 애가 있거든 뭐 하는 거 같아 근데 답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얘기하라 그러면 결국 또 틀려. 좀 그런 것 같아, 이게 문자. 틀린 부분 고쳐보세요. 당연히 해수지. 피자 안 만들어봤자 이신데. 이 해부냐? 지금 이 문장 pizza has been made 그 무슨 뜻이야 pizza has been made 만들어져 왔다 그 남자에 의해서 10년 동안으로 바꿔놓은 거라고요 그럼 이거 보여줬으니까 I've been asked by my king이야? 맞아? to bring him a pot of wisdom 자 그럼 이것도 해줘 My king. 에스트? 뭐 어떨까? My king. 아. My king. My king. 마이킹 내가 틀렸게
어디가 틀렸게 생각하기도 귀찮다. 네가 빨리 그냥 설명하고, 우리는 그냥 구경할랜다. 유튜브 동영상 보듯이. 자, 여기에 이 부분 I have been asked. 동사 누가 나를 다 표시하라 그러면 내가 요청 받았다 이렇게 돼 있어. 근데 요 부분만 좀더 들여다보면 지금 어떻게 구성돼 있냐? 이렇게 하면서 이 앞부분이 자기가 뭐라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겹쳐진 이 뒷부분이 자기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 자, 앞부분 have been은 어떤 조건을 만족시키고 있어? 현재 완료 have plus pp가 현재 완료 시제를 표현한다는 건 조건을 만족시키고 있고, 그 다음에 been asked는 뭘 충족시키고 있어? 수동태다 be plus pp를 만족시키니까. 그래서 요렇게 합쳐서 뭐라고 부르겠어? 거기 써 있어. 뭐라고 써 있어? 현재 완료 수동태라고. 그럼 현재 완료 수동태를 내가 지금 뭐로 바꿔보라고 요청하는 거야? 능동태로 바꿔보라고 얘기하고 있어. 그럼 현재 완료 수동태를 능동태로 바꾸면 시제는 계속해서 무슨 시제를 해야 돼? 현재 완료 시제를 해야 되잖아. 여기에 얘는 이렇게 되는데 이게 현재 완료 시제냐? 무슨 시제인데 이거? 그래.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고쳐야 되겠어? 밑에를 마이킹 has been 이렇게 고쳐야 되겠죠? 응? 자, 이거 똑같네. I have been asked의 뜻이 뭐였어? I have been asked. 내가 요청 받았다래. 그러면 the Viking has been asked는 무슨 뜻이겠어? 나의 왕이 요청 받았다. 자, 내가 요청 받았는데 요청을 한 사람이 누구야? 킹이야. 그럼 나의 왕이 이렇게 표현하면 이게 나의 왕이 요청 받았다지. 이게 무슨 요청을 했다냐? 내가 만들었다. 현재 완료 시제로 표현 못해? 내가 만들었다라는 표현을 현재 완료로 표현해봐. 그럼 나의 왕이 요청했다는 뭐겠어? 왜 갑자기 수동태 조건을 만족시키냐고? My king has asked me to bring him a pot of wisdom. 모르면 써. 됐습니까? 나의 왕이 뭐 했다? 현재 완료 시제로 요청했다. 누구한테 요청했는데? 나한테. 또 이렇게 해놓고 나니까 지금 갑자기 뭐가 궁금해졌냐? My king has asked me to bring him a pot of wisdom. 보고 나니까 숫자 1, 2, 3, 4, 5 중에 뭔지 궁금해졌죠. 1, 2, 3, 4, 5 중에 뭐야? 5, 3, A죠. Want A to do, ask A to do. A에게 뭐뭐 해달라는 요청하다를 현재 완료 시제로 능동태로 표현해놨어. My king has asked me. 나의 왕이 현재 완료 시제로 요청했습니다. 나에게. My king has asked me. 당신이 무슨 행동하라고요? To bring him a pot of wisdom 하라는 거를 수동태. 자, 수동태는 능동태의 무슨 어가 주어되는 거야? 목적어. 목적어. 여기 있네. 목적어. 얘는 목적어 아니고 얘는 뭔데 그럼? 얘는 무슨 어라 불러? 목적격 보호라고 불렀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목적어가 주어돼야 되니까 I로 바뀌어서 시제는 계속 유지해야 되니까 현재 완료. have 플러스 p를 만족시켜야 되는데 수동태까지 만족시키려니까 be 플러스 pp도 해야 돼. 그러니까 I have 다음에 be 동사를 써야 되는데 pp 조건을 만족시키려면 be 동사의 pp형은 been. 그다음 be 플러스 pp를 만족시켜야 되니까 be 플러스 asked. I have been asked. 현재 완료 수동태가 어떻게 생겼으며 얘를 능동태로 어떻게 만드는지를 알아두시라고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현재 완료 시제 수동태의 능동태에 대한 얘기 설명해 드렸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에 힘이 가리키는 건 그렇죠. PK라고 쓰면 되겠죠. 그니까 PK 하니까 뭐가네 뭐야 페널티킥 같네.
Persian king이죠. The Pers. 그래서 여기 I는 Persian official일 거고. 그래서 이 신하가 요청을 받았습니다. 페르시아 왕에게 한 항아리의 현명함을 가지고 와라. 야, 항아리의 현명함을 담아서 갖고 와.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거 A strange favor 하고 뭐하고 연결시키면 되겠다? 요거하고 연결시켜야죠. What was the, 만약 이런 식으로 영어지, What was the strange favor? 라고 묻는다면 To bring him a popular of wisdom 이라고 답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What was the strange favor? 그 이상한 요청이 뭐였냐? To bring him a popular of wisdom 하라는 것. 그래서 to 부정사에는 뭐다? 명사적 용법입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렇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That makes no sense가 무슨 뜻이라고요? 말도 안 된다. 됐습니까? 어, 납득이 된다는 건 뭘까? 납득이 되네. 그럴만하네. That makes sense겠죠. That은 그럼 뭐 대신 왔어? To bring him a popular wisdom. 됐습니까? 대신 왔죠. That makes no sense. That makes sense. 어, 납득이 돼. That makes sense. 뭔 소리 하는 거야? 말도 안 돼. That makes no sense. That's absurd. That's ridiculous. 그래서 무슨 명사야 wisdom? 추상 명사를 항아리 속에 넣을 수는 없죠. 어떻게 우리가 손에 잡히지 않는 어떤 개념을 항아리 속에 넣을 수 있겠냐. 됐습니까? 그랬더니 자 그럼 보겠습니다. 여기에 U는 B고요. 여기에 힘이 가르치는 선생님마다 조금 왔다 갔다 하던데요. 얘는 뭐로 볼 수도 있고 PO로 볼 수도 있고 PK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혹시 지칭찾기 문제를 낼 수도 있으니까 이게 Persian official로 볼 건지 Persian king으로 볼 건지인데 뭐 제 생각에 뭐 뭐로 받아서 특별히 관계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Persian official이 받아서 누구한테 핸드인 할 테니까 Persian king한테 핸드인 할 테니까 얘한테 일단 주면 얘한테까지 전달 되겠죠. 그러니까 둘 중 뭐로 봐도 상관은 없는데요. 근데 이거 굳이 누군가가 니네 학교 선생님이 나는 무조건 이거라고 생각해 라고 시험 문제를 낸다면 그때는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확인 받아 놓는 게 좋겠습니다. 참 근데 니네 뭐 시험 기간 가까워지면 질문 못하는 그런 뭐 이상한 거 있다. 이런 질문 해도 되죠? 아직 범위도 다 안 끝났는데. 그런 거 없습니까? 뭐 교무실에 못 들어가는 건 아, 있죠. 알겠습니다. 야야 너 나와봐. 영어 선생님 너 나와봐. 나 이거 좀 물어볼. 에이, 아, 되는 거야 이거. 오 좋네요. 됐습니까? 니들이 들어오지 말라매. 그럼 니가 나와야지. 이러면서. 괜찮네. 됐습니까? 수학선생님 다 부르고. 재밌겠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지금 이 캔은 그나저나 이거 요청이야, 허락이야, 능력이야? 아니면 가능성이야? 요청이다. 능력이죠. 너 갖다 줄수 있는지 지금 능력이 있는지 묻고 있잖아요. 어, 그래서 Can you help me 같은 애야? 아니야. 아니죠. 그렇죠? 이게 부탁이라면 Can you help me 였으면 부탁이죠. 근데 그게 아니야 지금 능력 묻고 있어. 그래서 Can you bring 부분을 뭐로 바꿔 쓸수 있어? Able to bring him a popular wisdom. 됐습니까? 그래서 이건 Are you able to bring 의 뜻이다. 능력 묻고 있다. 요청 아니야. 됐습니까? 할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체크하고 있습니다. Are you able to bring him a popular wisdom? 보통 Can you 하면 거의 요청이었죠. Can you help me? 이런 식으로. 근데 이와 같이 능력을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Okay. It won't be a problem.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 녀석은 뭐 To bring him a popular of wisdom이 계속 나오고 있죠. A strange favor도 to bring him a popular of wisdom이었고요. That makes no sense도 to bring him a popular of wisdom이었고요. 그 다음에 It won't be a problem도 to bring him a popular of wisdom. 그에게 항아리의 현명함을 가져다 주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want는 추측이죠. 추측. 추측 가능성. 아마 그럴걸요? 문제 안 될걸요?
Okay. It may not be a problem 같은 느낌이고요. 그거보다 좀 더 확신이 강하기 때문에 It won't, may not be a problem 대신에 It won't be a problem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It is 뭐라고 한 거야 지금? It is possible 이라고 얘기한 거죠. It is not impossible 이라고 얘기한 거죠. I can do it 이라고 얘기한 거죠. I can bring him a popular wisdom. 대신 조건이 하나 있죠. 뭐 해달라? 몇 주만 좀 기다려라. 여기서 U는 뭐? P, O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Could you는 능력이야? 요청이야? 허락이야? 요청이죠. 그래서 얘는 네 가지가 있겠죠. Could you please wait? Can you please wait? Will you please wait? Would you please wait? 이거는 Were you able to wait?로 못 바꿨습니다. 이거 능력이 아니기 때문에 요청이기 때문에 얘는 요청 4종이다. 됐습니까? Okay. A few books 와야 되지. 여기에 week만 써 있으면 틀렸다는 거 바로 잡아낼 수 있겠죠. 몇 주만 좀 기다려줄 수 있겠나요? 오케이, 그래서 of course of course 뒤에 생략을 하기로 했죠. Of course I can 됐습니까? Of course I can wait a few weeks. 당연히 몇 주 정도 기다려드릴 수 있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take as much time as you need. 자, 이거 이제 여러분들이 이번도로 놀러 간다 했을 때 엄마가 뭐라고 말씀해 주시면 참 기분이 좋고 우리 엄마 최고일까? Take as much money as you need. Take as much money as you need. 하면 정말 우리 엄마 최고 이러겠죠. Take as much money as you need가 뭔 소리야? 네가 필요한 만큼 많은 돈을 가져가. 필요한 만큼 돈 챙겨가. 됐습니까? Take as much money as you need. 됐습니까? 지금은 시간을 네가 필요한 만큼 쓰라고 얘기하는 표현이죠. As 원급, as 원급 비교로 표현했습니다. Take as much time as you need.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서둘 필요 없고 네가 필요한 만큼 시간 써도 된다. 여기에 이유는 뭐? 근데 앞글자로 정리해놨죠. B죠. 됐습니까? Take as much time as Bilbao needs. Bilbao 당신이 필요한 시간만큼 쓰십시오. 시간은 얼마든지 드릴게. 됐습니까? 네, 이렇게 되었고요. 내용 파악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페르시아의 왕이 이상한 말도 안 되는 요청사항을 가지고 전시다 위십니다. 위세 세 가지 뜻, 뭐뭐와 함께 뭐뭐를 가진, 뭐뭐를 사용하여 뭐뭐를 가지고 있는 이니까 뭐로 바꿔 쓸 수 있겠다. 아, 여기 동사를 막 씁니까? 어, who had, 오케이. 됐습니까? having 또는 who had. The king of Persia sent an official who had a strange favor. Having a strange law, strange favor. 그래서 야, 니네 나라에 똑똑한 애들 그렇게 많다며? 어? 나 그런 사실을 들어서 알고 있거든. I hear that you have that 악바르 has a lot of white men in Mughal Empire. I've been 내 요청을 당했어 현재 완료적으로 by my king, by the Persian king, 페르시아 왕한테서 뭐 해달라 to bring. 왕에게, 페르시안 킹에게 a popular wisdom 해달라고. 그랬더니 평범한 애들이 말도 안 된다는 반응이 나올 차례죠. 그쵸? 그래서 말도 안 돼, that makes no sense 방법을 묻고 있죠. How can we put wisdom in a pot? 됐습니까? 어, wisdom 안 될 거고요. 됐습니까? 그랬더니 바로 딴 애들 데치고 넌 할 수 있게 능력 묻게 Can you bring him a popular wisdom? Can you put wisdom in a pot 이 말이죠. Can you put wisdom in a pot, Bilbao? 하고 같은 얘기죠.
뭐 문제 안 될걸요. 몇 주만 좀 기다릴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기다릴 수 있지. 네가 필요한 만큼 시간 써. Take as much time as you need. 됐습니까? 자, 그러면 만나 봅시다. 제목은, 소제목은? 오케이, 항아리에 담을 수 없는 아이디어를 팝풀업으로 표현하고 있다 했다. 그래서 시작은 언제란 질문에 대한 대답을 시작하죠. 언제? 어느 날, 우리말로 어느 날. 그리고 페르시아의 왕이 보냈죠. 뭘 보냈어요? 신하에 보냈죠. 어떤 신하? 일정한 부탁을 가지고 있는. 됐습니까? 준비 다된것 같네요. 그래서 언제? The King of Persia sent an official a strange favor. 자, 얘가 바로 얘기합니다. Persian official 얘기하죠. 내가 뭐 했대요? 들었죠. 뭘 들었어? 네가 갖고 있다고. 많은 현명한 사람들을 어디에? 니네 나라에. 됐습니까? 그런 다음에 내가 요청받았다 나옵니다. 현재 완료 시제를 당했어. 됐습니까? 일단 그분 바로 나오네요. 오케이. 그래서 좀 깁니다. 내가 들었다. I hear that you have a lot of wise men. Where? Country. 됐습니까? 내가 요청을 현재 완료적으로 받았어. Been asked by my king to bring him of wisdom. 됐습니까? 능동태로 바꿔줘. 능동태로 바꿔달라고. 아까 얘 실패했으니까. My king has asked. 네가 무슨 말을 했는지 해석하면서 해. My king has asked. 나의 왕이 요청했다. Whom? Me? What? A pot of wisdom. 됐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제 누가 말할 차례입니까? Official 5가 얘기하죠. 됐습니까? 오케이, 나 같으면 오피셜 해야지. 이 연극 간다 그러면. 오피셜 중에 그 중에 오피셜 3 정도가 괜찮았던 것 같아. 퍼시힘 뭐이 정도 했던 것 같아. 뭐 어쨌든 얘는 좀 길게 말하네요. 됐습니까? 일단 말도 안 돼라고 얘기한 다음에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야?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오피셜 5가 말하기를 sense how can he put wisdom in a pot?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To bring a pot of wisdom makes no sense. That's ridiculous. That's absurd. 그러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이제 악바르가 다른 애들 질투나게 바로 물어보죠. 능력 묶입니다. 네가 뭐할수 있겠니? 불행할 수 있겠냐? 누구에게? 논란이 될수 있는 힘에게 무엇을? A pot of wisdom을 됐습니까? 빌어봐 이러죠. 오케이. 그래서. Bring him a pot of wisdom. 밀어봐. 얘는 절대로 could you 하면 안 됩니다. 됐습니까? 요청이 아니야. 이건 can you 또는 are you able to bring 밖에 안 돼. 4종 세트 아니라 했어. 그러니까 여기에 could 써놓고 맞냐 틀렸냐. 이좀 있다가 저 뒤에는 could를 써도 되는 거고 could를 쓰는 게 공손한 거죠. 저 다음에 나온 could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랬더니 it won't be a problem. Could you please wait a few weeks? 됐습니까? 오케이. 얘는 could가 좀더 can도 되고 will도 되고 would도 되고 could도 되는 거야 이건. To bring him a pot of wisdom won't be a problem. 됐습니까? It's not impossible. 됐습니까? It's possible. I can do it. 됐습니까? I could do it. 돼안 돼? 안 되죠. 능력을 얘기한 겁니다. 오케이. 그랬더니 당연하게 나는 기다릴 수 있다라고 얘기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니 시내 갈때 필요한 만큼 돈다 가져가라처럼 니가 필요한 만큼 시간을 써라라는 표현 나오죠? 원급 비교. 그래서 of course I can take what time you need as Bilbao needs. 됐습니까? 빌바오이 필요한 시간만큼 충분히 시간 마음껏 쓰라고 얘기했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럼 만나 봅시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부터죠. 그래서 한 항아리의 현명함. A popper of wisdom. 오케이. 그래서 언제? One day. 누구다? 누가다? The king of Persia가 sent 했다. 누구를? An official with a strange favor. 오케이. With a 그럼 with an unusual favor, with an abnormal favor겠죠. With a ridiculous favor, with an absurd favor. Flavor는 안 되죠. 그렇죠? Flavor는 왜 안 돼요? 맛이죠. 됐습니까? 이상한 맛을 갖고 있는 사람을 잡아먹어봤더니 맛이 이상하더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겠죠. 됐습니까? 여기에 word center 하면 저 이거 왕이 직접 옮겨 돼버리죠. 됐습니까? 얘가 보낸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말합니다. 알고 있음 표현합니다. Persian officially, I hear that you have a lot of wise men in your country been asked by my king to bring him a popper of wisdom. 됐습니까? 멀티 되는 거는 하나도 없네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your country는 누구리고요. 그 다음에 또 뭐 물어봤냐. him 물어봤네요. 맞죠? him은 됐습니까? Persian official? Persian king이죠. 됐습니까? 페르시아 왕에게 한 항아리에 아, 말도 안 돼요. 그래서 that makes no sense. 왜 이래? How can we put wisdom in a pot? 됐습니까? 여기에 could 안 됩니다. 됐습니까? 능력 얘기하고 있습니다. How are we able to put wisdom? 그 다음에 it makes no sense 되겠죠. That makes no sense. That makes it makes no sense. 그래서 it과 that 둘 다 하시고요. 그래서 뭐 to 저 위에 to bring him 뭐 미주국어 화살표 할 수 있으면 화살표 하세요. To bring him a popper of wisdom. 오케이. 그래서 그 다음 거 가볼까요? 뭐죠? Can you bring him a popper of wisdom, Bilbo? Okay, 그래서 여기 him은 P-O 또는 P-K 됐습니까? 이거는 확인받아 보시기 권장드리고요. 그 다음에 뭐 문제될 거 없을걸요? It won't be a problem. Could you please wait a few weeks? 우드유 대한대 되죠 이번에 그러니까 오케이 멀티 되는 거 그 외에 that won't be a problem도 될 거고요 to bring him 또 물어봤나 to bring him a popper of wisdom won't be a problem 또 화살표에서 땡겨 주시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거는 이걸로 바꿀게 됐습니까? 이거 could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능력 현재 능력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of course I can wait a few weeks 한 다음에 take as much time as you need much 되니까 even 되겠죠? 그렇죠? 내 같은 소리 하고 있니? 아... 이게 훨씬입니까? 다 안 되죠. much money 할 때 much지. much taller 할 때 much 아닙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뭐 낚으면 다 낚여.
자, 이제 요청했던 몇 주가 지난 후에 시작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끊을기 또 가보겠습니다. 언제? A few weeks later, 누가 다? Him back. 어떻게? With two parts. Whose necks were really narrow. 누가 다? He offered one to the Persian official. 몇 주 뒤에 베르바른데 돌아왔다. 목이 엄청나게 좁은 두 개의 항아리를 가지고서 그는 한 개를 페르시아의 관리에게 주었습니다. 주면서 뭔 말을 하네요. 뭐라 그럽니까? 빌바울이 말하기를 You can take this part of wisdom to your king. Please him to return the part to us after he takes the wisdom out of it. 오케이. 그래서 이 현명함의 항아리를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당신의 왕에게. 근데 제발 왕에게 그 항아리를 우리에게 되돌려 달라고 요청 좀 해주세요. 언제? 그가 항아리에서 현명함을 꺼낸 이후에 현명함 꺼내고 나면 항아리는 꼭 돌려달라고 얘기해 달라고 했습니까? 오케이. 계속해서 빌발이 이어서 얘기합니다. 뭐라 그럽니까? The part is very precious, so please be careful not to break it. We only have two parts of wisdom. 그래서 그 항아리 엄청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조심 좀 해주세요. 깨지 않도록. 우리는 현명함의 항아리는 두 개밖에 안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케이. 그래서 Persian 이제 다시 narration 나옵니다. Narration. The Persian official looked inside the pot and became speechless. He thanked Birbal and left for his country. 오케이. 그래서 뭐 항아리 안을 들여다봤어요. 그리고는 어떻게 됐습니까? 유구무원 상태가 됐죠. 됐습니까? 유구무원이 뭔데? 뭐는 있으나 뭐는 못한다? 말을 못하는 상태가 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 감정이 어떤 감정인지 됐습니까? 할 수 있죠? 영어로 고르라고 하면 됐습니까? 그래서 그는 비르발에게 고마워했고 그리고 그의 나라를 향해서 떠나갔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제 가면서 낙타 타가면서 갈 것 같아요. 왠지 페르시안 오피셜이니까 낙타 타면서 지린 페르시아로 되돌아가면서 이제 혼잣말합니다. 뭐라 그래요? It would be great if there were a man as wise as Birbal in our country. 됐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빌바만큼이나 현명한 사람이 있다면 엄청 좋을 텐데 점점점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narration 부분이 나올 차례인데 여기까지 한번 끊어서 갈게요.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기다려달라 했고 네가 필요한 시간만큼 가지라 했으니까 시간이 지난 이후에 came back 한 단어로 바꿔도 되겠죠? 됐습니까? 되돌아왔다. 그 다음에 with의 세 가지 뜻 중에서 뭐다? 아까 with 한번 나왔는데 걔랑 같은지 다른지 뭐. 오케이. 그 다음에 이거의 주요 문법 whose가 무슨 격이니까 뒤에 뭐가 있는지 없는지 꼭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really narrow. narrow의 반대말 알고 계시죠? 오케이. he가 누구냐? 라는 거 체크할 거고요. one 뒤에 뭘 써도 되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 two 썼네요. 갑자기 숫자가 생각나고요. 2 쳐다보니까. 됐습니까? 뭐 offered 대신에 뭘 써도 되죠. 다 똑같은 의미니까. 오케이. 그래서 you can take, can에 대한 얘기.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 can이 여러 가지 can 중에서 뭐니까 바꿔 쓸 수 있는 거 뭐냐. You can take this part of wisdom. 그래서 뭐가 담겨 있는 항아리. 물 항아리는 part of water일 거고요. 그렇죠. 소금 항아리는 part of salt인데 이건 지혜가 담겨 있으니까 part of wisdom. 오케이. Take A to B가 보이죠. 됐습니까? A를 B에게 가져다 주다. 됐습니까? 전체다 to 뭐 쉽고요. Please ask him. 오케이. 그래서 him에 대한 얘기. To return the part to us. 됐습니까? 그에게 이 항아리를 우리에게 되돌려달라고 꼭 좀 요청해 주십시오. After he takes. 얘 쳐다보고 얘가 요렇게 생겨야 된다는 거.
얘가 다른 형태로 되어 있으면 절대 안 된다는 거 얘기하겠죠. 그러니까 입 없는 새끼 막 이러면서 입 없는 새끼 막 이러면서 여기 어떻게 되겠습니까? He에 대한 얘기 할 거고요. Out of it에 대한 얘기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전에 A를 B에게 갖다 주다는 take A to B였어. 근데 A를 B 밖으로 꺼내다는 뭐다? A를 B 바깥으로 꺼내다. Take A out of B. 됐습니까? A를 B한테 갖다 주는 건 take A to B. A를 B 바깥으로 꺼내는 건 take A out of B. 전치사들 챙기란 말이야. 여기는 to고요. 여기는 out of고요. 그 다음에 the pot is very precious에 대한 얘기 하겠죠? 뭐 같은 말 있습니까? So please be careful not to break it. to do에 not 넣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 그러니까 we only have two pots of wisdom. 오케이. 그 다음에 the Persian official looked inside the pot and became speechless. 뭐 became 왜 이렇게 생겨야 되는지 지금은 별로 안 어려운데 네, 학년이 올라가면 갈수록 얘가 왜 이렇게 생겨야 되는지 문장이 길어지기 때문입니까? 여기 막 문장이 길어지고 주어가 길어지고 뭐 문장의 구조가 복잡해지면 이 자리에 become이 와 있는데도 틀린 걸 못 찾게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쉬운 문장일 때 미리미리 연습 좀 해주시고요. 뭐 speechless 뭐 요거는 영영풀이로도 많이 문제로 speechless 같은 경우에 뭐 영영풀이 문제도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speechless의 영영풀이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건 뭐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고요. 오케이, 여기에 speechless가 보이니까 여기도 똑같이 뭐가 보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He thanked he에 대한 얘기 and left for left his country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그렇죠? left his country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근데 여기에 his country를 어떻게 바꾸면 his country 대신에 뭘 쓰면 그때는 여기에 left를 써도 상관없어지겠죠. 됐습니까? 그렇잖아. 그렇죠? 여기에 his country 대신에 다른 거를 집어넣으면 그때는 여기에 반대로 left만 써야 되는 거죠. 뭔 소린지 아시죠? 네? 좀 모르고 있습니다. 몇 번이나 얘기했는데 leave 구미하고 leave for 구미하고 뭐가 다른지 이런 얘기하는 거고요. 여기에 뭐 이걸 딴 단어로 바꿔주면 이때는 여기다 left만 써도 되잖아.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Persian official 말하게 it would be great if there were a man as wise as Bera in our country에서는 뭐 it에 대한 얘기 하겠죠. would 바꿔 쓸 수 있는 건 뭔지 얘기하겠죠. 그 다음에 뭐 were에 대한 얘기 어맨 안만 길어봤자 뭔데 얘기는 왜 were지? 라는 거. 그 다음에 아까 네가 필요한 만큼 시간을 가져라 라는 표현이 뭐였다? Time as you need 이었고 그 다음에 빌발 만큼 똑똑한 사람은 어맨 as wise as 빌발 됐습니까? 이런 표현들 원급이 나오는 표현들 계속 보이고 있으니까 이 표현은 통째로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our country가 가리키는 거 이렇게 살펴보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어디 갔어? 여기죠. 그래서 came back 한 단어로 하면 returned겠죠. 필발 returned with two parts whose necks were really narrow. 오케이. 후스 바꿔 쓸 수 있는 거 한번 물어볼까? 바꿔 쓸 수 있는 건 of 위치가 있다라고 했는데 요즘은 잘 안 쓰는 추세라 했습니다. 사물에 원래는 엄격하게 얘기하면 앞에 마치 우리가 이제 선행사가 사람이면 소유격 말고 뭐 주격이나 목적격일 때는 who나 뭐 whom 써야 되고 사물이면 위치 써야 되는 그런 규칙 비슷하게 옛날에는 선행사가 사물인데 소유격 관계사를 써야 되면 of which를 써야 되는 그런 규칙이 있었는데 지금은 거의 사라지고 whose로 대체해도 상관없고요. 내가 소유격 관계사니까 뒤에 반드시 뭐 있는지 체크하라고요. 명사 있는지 체크하라고요. 됐습니까? That is my. 돼 안 돼?
That is my book이라고 하든지 뭐 이런 식으로 뭔가 명사를 어쨌든 넣어야 되죠. 됐습니까? 그래서 소유격 관계사 뒤에는 형태적으로 명사 꼭 와야 되고 그 다음에 next는 안 만져봐도 되니까 이 자리에 was와 있으면 뭐 당연히 틀리는 거 바로 아시겠죠. 됐습니까? 가정법 과거죠. 너왜 대답 안 해? 아니죠. 맞습니까? 월만 나오면 이번엔 뭐 무조건 다 가정법 과거고 뭐 그런 건 아니죠. 맞습니까? 여기에 R가 아닌 이유를 누구한테 멱살 잡고 물어보라 그러면 누구한테 멱살 잡고 물어보면 돼? K한테 물어보면 되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was가 안 되는 이유는 여기에 next한테 물어보면 되겠고요. 그래도 narrow의 반대말은 wide였죠. 맞습니까? 정말로 목이 정말로 좁은 두 개의 항아리를 가지고서 여기 마찬가지 세 가지 뜻 중에서 뭐뭐를 가지고 뭐뭐와 함께 뭐 이런 뜻이죠. 첫 번째 뜻이 좋겠네요. 뭐뭐와 함께 두 개의 항아리와 함께 되돌아왔다. 얘는 비르발이고요. 그다음에 원 뒤에 굳이 뭘 쓰라면 원 팟이겠죠. 몇개 갖고 왔어요, 항아리? 두개 들고 왔죠. 그 중에 몇 개만 줬다? 한 개만 줬어요. 됐습니까? 그래서 숫자는 1, 2, 3, 4, 5 중에서 3이죠. 4로 바꾸면 he offered the Persian official one pot. 됐습니까? 그러니까 얘는 offered 대신에 뭘 써도 된다? gave를 써도 되는 거죠. Birbal gave one to the Persian official. 오퍼도 지금 내가 뭔 소리 한 거냐? 오퍼도 사형식 동사, 수여 동사, 누구누구에게 무엇무엇을 주다라는 표현을 쓸수 있다는 얘기고, 사형식 전환할 때 give처럼 전치사 to를 써야 된다. whom에 대한 대답이 뒤로 갈때 to를 써야 된다. 됐습니까? he offered one pot to the Persian official. Hey, you can take this pot of wisdom to your king. 그래서 여기 can 이번엔 능력이야, 허락이야, 요청이야. 허락이죠. 너는 가지고 가도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바꿔 쓸수 있는 건 may죠. You may take. 너 가져가도 돼. You can take. 됐습니까? Can you help me?에 대한 대답입니다. Can I take this? 라고 물어봤을 수 있겠죠. Persian official이. You can take, you may take. 가져가도 돼. 무엇을 누구누구에게니까 전치사 to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는 of가 있습니다. 뭐뭐가 들어있는 항아리 하려니까 pot of를 쓰겠죠. pot of salt, pot of wisdom. So 이 현명함의 항아리를 너의 왕에게 가져다 드려도 된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고 나서 뭔가 당부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뭐라고 당부하냐? 여기에 힘은 PK죠. 됐습니까? 페르시아 왕에게 요청 좀 해라. 됐습니까? 무엇을요? 투부정사의 형용사, 아, 명사형법이죠. 우리들에게 항아리를 되돌려 주라는 것을. 리턴은 돌아가다란 뜻도 있고 돌려주다란 뜻도 있다 했습니다. 오케이, 여기서는 돌려주다라는 뜻이니까 무엇무엇을 이라는 목적어를 가질 수 있는 타동사죠.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항아리를 돌려주라는 것을 꼭 페르시아 왕에게 요청해 주십시오. 이게 지금 누가 누구한테 말하는 말이다? 비르바리 페르시안 오피셜한테 얘기하는 거고요. 부탁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여기에 희는 A인가요? B인가요? PO인가요? PK인가요? PK죠. 페르시아 왕이 그것으로부터 현명함을 꺼낸 이후에는 반드시 우리들에게 좀 돌려줘야 된다는 것을 좀 부탁 좀 해주세요. Please ask him to return the pot to us after PK. Persian king takes the wisdom out of it. Okay. 그래서 여기 takes의 형태에 주목하는 이유는 예, 페르시아 왕이 여기에 있으면 뭐더 파식 같고요. 항아리에서 현명함을 꺼내는 건 언제 할 일인데? 그렇죠, 나중에 할 일인데 절대로 어떻게 쓰면 안 된다. Will take 이렇게 쓰면 뭐 없는 문장 돼?
will take 했으면 보르 장머리 없는 문장 되죠. 됐습니까? 왜 그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언제 돌려드릴까요? 꺼낸 다음에. 됐습니까? 시간의 부사절에 현재 시제가 미래 시제를 대신해서 표현해야만 한다라는 거죠. After he will take wisdom out of it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아시죠? 됐습니까? 예, 항아리 밖으로. 그래서 A를 B 바깥으로 꺼내다가 뭐라고요? Take A out of B. Wisdom을 항아리 밖으로 꺼낸 이후에는 꼭 우리에게 돌려달라고 요청 좀 해주세요. 됐습니까? 자, 이거 왜 돌려달라 그랬을까? 이거 저 뒷부분, 아, 이거 다 아직 안 나갔다 했죠? 오케이. 그러면 왜 이런 요청을 했는지 다 하고 나서 돌아와서 얘기 좀 해야 되겠네요. 왜 돌려달라고 했는지.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왜 돌려달라고 했는지 보면 참 빌발이 진짜 똑똑한 놈이라는 걸알 수가 있죠. 그냥 가져가도 된다 이렇게 얘기했으면 조금 싱거웠어. 이거를 꼭 돌려달라고 했기 때문에 이게 진짜 활용 점정이죠. 그러니까 자, 그래서 뭐왜 돌려달라고 요청하는지에 대한 대답이 그 다음 문장입니다. 왜 돌려달라고 하는지. 그러니까 그래서 그 항아리가 매우 소중합니다. 알고 있죠? 뭐 바꿔 쓸수 있는 건 뭐가 있었더라? 요렇게 비슷하게 생긴 priceless, V도 시작하는 valueless는 반대말이니까 조심하라 그랬어요. 무가치한이라 했어 그건. 그 다음에 뭐 invaluable이라 했습니다. 여기 이 빼야지. valuable, invaluable, priceless, precious. 됐습니까? valueless는 useless하고 똑같이 쓸모없는 무가치한이라 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매우 소중한 게 원인이죠. 그래서 꼭 돌려달라는 거, 결과. 그래서 조심하라고. 깨뜨리지 않게 조심하라고 얘기합니다. 엄청 귀한 거야. 그러니까 깨지 않도록 조심 좀 해줘.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요거 투부 정서의 무슨 적용법이야? 명형부 하면 명형부 해달라고요. Please be careful not to break it. not이 들어가니까 갑자기 어려워지나요? 그렇죠. 부사적용법이죠. 부사적용법 이유가 다양한데 그중에 뭐 Please be careful not to break it. 어? 명사적용법이다. 그럼 왜 명사적용법이고 명사적용법이면 중에 하나죠. 주어입니까? 목적어입니까? 보호입니까? 목적어죠. 그렇죠? 조심해라. 무엇을 안 깨뜨리는 것을 조심해라. 안 깨뜨리는 것을 조심하라고? 그럼 이거 안만 길어봤자 이신가 봐. Please be careful it. 좀 명사적이다, 더. 야, 조심해! 잘못하면 깨진다, 그거. 부사적이고 의도죠. 제발 조심해 주세요. 왜요? 왜요? 깨뜨리지 않도록요. 그래, 조심하는 의도. 왜 조심해야 되는데? Not to break it 하기 위하여. 깨뜨리기 위해서죠? 깨뜨리지 않기 위해서 조심해 주십시오. 그래서 얘는 뭐할수 있다? In order not to break it, so as not to break it 할수 있는 의도입니다. 의도. 됐습니까? 조심해야 되는 의도. 왜 조심해야 되는데? Not to break it 하기 위하여. 그것을 깨지 않기 위해서 조심해 주십시오.
됐습니까? Okay, we only have two parts of wisdom. 두 개밖에 없어요. Okay, 그리고 여기에 became인 이유는 누구한테 가서 물어보면 돼? looked한테 가서 물어보면 되죠. and라는 접속사를 기준으로 동사 1번, 동사 2번이죠. 들여다봤던 거 과거고, 그 다음에 말이 없어진 것도 과거의 일이죠. 이런 것은 크게 어렵지 않지만 앞으로 문장의 구조가 복잡해질 때 동사의 형태에 대해서 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그래서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 사람의 감정. The Persian official was very. 여기까지 읽고 나서 이 사람의 감정을 was very surprised. 됐습니까? 매우 놀랐단 말이죠. 그래서 놀라서 할 말을 잃었다 라는 얘기 하는 거죠. 됐습니까? 무슨 afraid입니까? 아니죠. frightened입니까? amazed입니까? amazed일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렇죠? 비르바리 한 짓이 너무너무 어떤 짓이라서 amazing한 짓을 해서 딱 보자마자 어우 이 새끼 졸라 똑똑한 새끼네. amazing한 놈이네. 어메이징 스파이더맨 같은 놈이네. 됐습니까? 어메이즈드 된 거죠. 어메이즈드일 수도 있고 서프라이즈일 수도 있고요. 됐습니까? 그래서 스피치리스가 됐다는 거. 어떤 감정 상태인지 이런 것들 파악하는 게 이런 걸 보고 말이 없어졌다를 보고 다른 연결할 수 있는 감정 형용사들에 대해서 여러분 이제 알아둬야 돼요. 됐습니까? 너무너무 absurd해서 스피치리스 될 수도 있죠. 그렇죠? 너무너무 absurd해서 speechless 한 거는 그건 어떤 경우야? 어? 선생님이 막 아재가 개그를 막 계속 하고 있어. 니들 안 웃는데. 그러면 여러분들 어때? absurd 한 거죠. 그런 게. 어? 황당한. 쟤 왜 저래? 어, 여 선생님 왜 저래? 그런 거. 이런 게 뭐다? absurd다. 됐습니까? absurd해서 speechless. 너무 황당해. 오늘 여 선생님 왜 이런지 모르겠어. 이런 게 absurd해서 speechless 한 거고요. 됐습니까? 이거는 amazed, surprised 해서 speechless 된 거야. 오케이, he는 뭐 뻔하죠. PO입니다. Persian official thanked Birba and left for his country. 그리고 그의 나라를 향해서로 떠나버렸다. 됐습니까? 여기에 left 하고 싶어 and left 무굴. 무굴을 떠났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his country가 가리키는 건 P죠. 그러니까 페르시아를 향해서 떠났다. He thanked Birba and left for Persia. 됐습니까? 그래서 가면서 얘기합니다. It would be great. 해석 어떻게 하기로 했더라 이거? 아 만약 여기 if가 보이는 거구나. 만약 great 할 텐데 뭐 이러나 봐요. 어 좋을 텐데 말이죠. 좋을 텐데 it would be great. 좋을 텐데 주절이 먼저 나왔습니다. 똥개들아. 됐습니까? 좋을 텐데 만약 우리나라에도 비르발만큼이나 현명한 사람이 언제 있다면 언제 좋을 텐데 언제 있다면 okay but actually it isn't great. Because there isn't a man as wise as Birbal in our country. 됐습니까? 좋지 않다. 이만큼 현명한 애가 언제 없어서 현재 없어서 됐습니까? Hey, is 뭐? isn't 1이야, 2야, 3이야, 4야, 5까지 했나 이들? That would be great. 될까 안 될까? In our country, yeah. If there were men as wise as Birbal, it would be great 할 텐데 이러고 있습니다. 가주어? 그럼 진짜 주어 있죠? 가주어면 진짜 주어 생략될 수도 있겠죠.
그런 문제가 어려운 거야. 이게 가주어인데 진자주어 생략돼 있으면 이건 가주어라 해야지. 빈칭주어가 아니고.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근데 얘는 비인칭주어죠. 됐습니까? 가주어 아니고요. 비인칭주어죠. 좋을 텐데 이러고 있습니다. 끝내줄 텐데. It would be great. 그래서 얘는 여러분들이 2번이라고 불렀던 그 녀석입니다. It is sunny 할 때 그 녀석하고 같은 녀석이야. It would be great. 끝내줄 텐데. 가주어가 비인칭주어입니다. 그래서 대수로 바꿨을 수 없다. 됐습니까? Okay, if the romance, why is everyone, 우리나라에 빌말만큼 현명한 남자가 있다면, 뭐, 여기에 뭐, 형태, 이런 거 꼭 챙기시고요. 여기에 will, 된다, 안 된다? 될 리가 없죠. 가정법, 과거의 규칙. 조동사의 과거형, 뒤에 동사원형. 이건 주절이 먼저 나왔어. 됐습니까? 여러분이 문법책에서 본 건, if there were a man as wise as Birbal in our country, it would be great. 이거 봤어, 그동안. 주로 본 거. 지금 주절이 먼저 나왔어. 텐데가 먼저 나왔어. 만약 뭐뭐라면은 여기 뒤에 있고요. 그게 직설법으로 바꿔 쓸 줄... 직설법으로 어떻게 된다? 이프 뒤에 거예요. 뭐? 아 그렇게 됐나요? 뭐 알아서 해보세요. 직설법으로. 아 끝내줄 텐데. 'It will be great. There. 'It will be great there. 아까 했던 기억인데, 그치? 'It will be great. 뭐? There is a... 혹시 너 적자생존이라고 들어봤어? 어? 원래 뜻은 적응하는 개체가 환경에 적응하는 개체가 살아남는데 너한테 적자생존은 적어 적어 생존하려면 적으세요. 레디션 그레이트 좋지 않다. Because there is a man as wise as Birbal in our country. 우리나라에 비르발만큼 현명한 애가 없기 때문에 접속사 because도 안 넣고 뭐 문장 두 개를 막 갖다 붙입니까? It will be great. 좋을 텐데 있어서 뭐 이러고 싶습니까? 없어서 지금 한탄하고 있는 걸 있다면 좋을 텐데라고 가정법 과거로 얘기하고 있다. 어? 넌 자꾸 문법을 하면서 뭐도 같이 이게 같이 해야 된다니까. 뭐 어떤 수학 공식 같은 부분도 있지만 어? 의미적인 것도 좀 같이 좀 하라고. 의미 이런 얘기를 하고 싶으니까 이런 규칙을 써야 되는 거고 이런 규칙을 썼으니까 이런 표현이 되는 거고 뭐 달달달달 뭐 맨날 수학 공식 외우듯이 하고 있냐? 오케이 그 다음에 뭐 됐고요 나머지 있는 건 이거는 뭐 P죠 P 됐습니까? 페르시아의 빌발만큼이나 와이즈한 사람이 현재 있다면 현재 great 할 텐데 현재 없어서 great 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가정법 과거 문장입니다. 됐습니까? 자 이제 태용팍. 자 그래서 기다려달라 하는 부분에 끝났어. Could you please wait a few weeks? Of course I can. Take as much time as you need. 한 다음에 이제 몇 주가 지난 이후부터 나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비르발이 자 이거의 주요 문법 목이 정말로 좁은 두 개의 항아리를 가 전치사 위 가지고 came back return 돌아왔어 됐습니까? 그리고는 자 이거 네 하나 가져가라 하면서 offered 했어 됐습니까? 누구한테?
to the Persian official한테. 됐습니까? 그랬더니 그러면서 계속 이제 비르발이 두 문장 얘기합니다. 주면서 하는 말. 첫 번째 허락해 줍니다. 가도 된다. 그래서 무엇을 누구에게 나옵니다. Take a to be 있습니다. 무엇을 이 항아리를 현명함의 항아리 니네 왕에게. 그리고 근데 당부합니다. 그 문장에서 제발 그에게 언제 뭐 해달라고 꺼낸 다음에 됐습니까? Take A out of B도 있습니다. 그것 바깥으로 wisdom을 꺼낸 다음에는 꼭 우리에게 돌려달라는 요청을 좀 요청달라고 요청 좀 해주십시오. 왜 그런 그 다음 문장은 왜 돌려달라고 얘기한지 얘기합니다. 뭐라 하냐? 엄청 소중해. 그래서 제발 좀 조심해달라. 깨뜨리지 않도록 조심해달라. 해서. 깨뜨리지 않기 위해서 조심 좀 해달라. 깨뜨리지 않기 위하여 조심해달라고요. 우리는 두 개밖에 없어. 그 들여다봤더니 아무 할 말이 없어져서 너무 놀라가지고. 그러고 나서 고마워하고 자기 나라를 향해서 떠났어. 히스 컨트리를 향해서 떠났어. 가면서 지가 뭐라고 하냐? 우리나라에도 저런 놈이 있으면 좋을 텐데 없어서 불행하다. 자, 이 뒷부분 잠깐 얘기하고 이 부분도 좀 정리하면 또 까먹겠지 문장. 네. 내가 까먹을 것 같아서. 자, 그래서 만나보겠습니다. 필요한 만큼 시간 가지라 했어. 그 다음에 나레이션 나옵니다. 언제? 와, 바로 영어를 하려고 그랬지. 몇 주 뒤에. 됐습니까? 누가 뭐 했어? 비르발이? 돌아왔죠? 뭐를 가지고? 항아리 두 개. 어떤? 엄청 목이 좁은. 됐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 됐습니까? 한 개를 누구에게? 그 페르시아의 관리에게. 됐습니까? 그래서 언제? Weeks later, Birbal came back. 뭘 가지고서? With two parts는 parts인데, who's next? War really narrow. 됐습니까? 그 다음에 누가 다? He offered one. 전치사? To the Persian official. 됐습니까? He offered one part to the Persian official. 자, 그러면서 이제 비르발이 쭉 길게 몇 문장을 얘기한대요. 뭐다 그러냐? 제일 먼저 얘기하는 거는 뭐라고 하냐 하면 허락해주고 있네요. 넌 가져가도 된다. 무엇을? 현명함의 이상자를 누구에게? 너의 왕에게. 됐습니까? A를 B에게 갖다 줘도 된다라는 표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당부합니다. 됐습니까? 제발 좀 뭐 해달라? 요청해달래요. 누구에게? him, PK에게. 그레지안 킹에게 요청해달라. 뭐 해달라고? 되돌려달라고. 우리에게 돌려주라고. 언제 돌려주라고? 그가 꺼낸 다음에. 뭐를 꺼낸 다음에? 위즈덤을. 어디 바깥으로? 그것 밖으로. 항아리 밖으로 꺼낸 다음에 좀 돌려달라고. 요청해달라. 준비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였더라? 제일 먼저 얘기한 건? 허락해주는 거였지. 그래서 넌 갖고 가도 돼. You can take. What? This part of wisdom. 누구에게? To your king. 됐습니까? 그 다음에 당부합니다. Please ask him. him이 할 행동? To return the part to us. 뭐라고? To return the part to us. 언제? Takes wisdom. Out of it. 됐습니까? After it takes the wisdom out of the pot. 됐습니까? 여기 형태 조심해야 되는 거 얘기했고요. Ask A to do. 여긴 to do. 됐습니까? 자, 그리고 돌려달라고 요청하는 이유가 나옵니다. 다음번에. 왜? 이 항아리가 어떻기 때문에? 어떻다? 매우 소중하다고요. 그래서 제발 좀 뭐 해달래? 조심해달라는데. 뭐하지 않기 위해서? 그것을 깨지 않기 위해서. 됐습니까? 우리는 꼴랑 몇 개밖에 없다? 두 개밖에 없대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The pot is very precious. So please be careful. 뭐라고요? 이렇게.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We only have two parts of wisdom. 현명함의 항아리는 두 개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누가 다 그 페르시아의 관리가 뭐 했어?
봤죠. 그 항아리 안을 그리고 그쵸. 이런 상태였죠. 왜? Very surprised 해서 됐습니까? 오케이. 그리고 그는 고마워하죠. 누구한테 고마워합니까? 그게. 그리고 뭐합니까? 그렇죠. 그래 나라를 향해서 떠나가 버리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the Persian official looked inside the pot and became speechless. 이상하게 써놨네요. 꿀먹은 벙어리. 그 다음에 he thanked Birbal and left for his country and left Mughal. 됐습니까? 네, 가면서 이제 이거의 주요 문법을 꼭 한번 또 보여주겠다 싶어갖고 혼잣말 하는 문장 나오죠. 어떨 텐데, great 할 텐데, 어떻다면, 있다면, 현재 있다면, 누가, 사람이 밀만큼 현명한, 어디에, 우리나라에. 됐습니까? 네, 그래서 멋질 텐데, great if there were a man as wise as Birbal in our country. 됐습니까? It would be great if there were a man as wise as Birbal in our country.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만나 봅시다. 오케이. 자, 그래서 언제? Weeks later, after a few weeks 하고 갔고요. Birbal came back. 어떻게? With two pots whose necks were nearly narrow. He offered one to the Persian official.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one은 a pot 또는 뭐 one pot 하시든지. 그러니까 he offered one pot to the Persian official. 멀티 되는 건 있을 수 없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아따 길게도 얘기하네. 그래서 이것도 오케이. 실제 시험 문제 변동이 약간 있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일단 본문에 있는 대로 You can take this pot of wisdom to your king. Please ask him to return the pot to us after he takes the wisdom out of it. Okay. You can take this pot of wisdom to your king. Please ask him to return the pot to us after he takes the wisdom. Okay, 그래서 you may take 된다 했습니다. 허락해주고 있기 때문에 could는 될 리가 없고요. would도 될 리도 없고 will이 될 리도 없고요. Okay, 그 다음에 multi 되는 것은 없네요. 오케이. 그래서 you는 pk, him은 please ask him, him은 아 미안 po 미안 이거 po고요. him이 pk 됐습니까? 페르시아 관리 당신은 가져가도 됩니다고요. 그 다음에 제발 페르시아 왕에게 돌려달라고 요청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it 밖에 안 되고 it은 the pot. After he takes wisdom out of the pot. 됐습니까? 오케이. 그리고 돌려달라고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왜 돌려달래요? Because the pot is very precious. So be careful. Break it. We only have two parts of wisdom. 됐습니까? The pot is very precious, valuable, invaluable, priceless.
오케이. 앞부분이 원인이니까 그 뒤엔 결과 so. Please be careful. Please be cautious. 조심하는 이유 둘 다. cautious. careful. Please be cautious. careless는 반대말이고요. not 깨지 않기 위해서 not to break it. it은 더 파시고 뭐. 이거 뭐하러 이거까지 물어보려고. 아, 너무한 거 아니야? We only have two parts of it. 오케이, 여기에 this, the part is so valuable 됩니까? so priceless 됩니까? so precious 됩니까? So, 일단 bad 대신 so 됩니까? it's very cold 됩니까? it's so cold 됩니까? 다 되죠. search는 안 되죠. 됐습니까? search를 꼭 써서 똑같은 얘기 하고 싶어. 하고 싶으면 it is such a precious part 이렇게 해야 되겠죠. search는 명사가 있을 때 형용사를 꾸며줄 수 있다. so는 명사가 없을 때 형용사를 꾸며줄 수 있다. very는 상관없다. 이건 없건.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깜짝 놀라가지고 꿀먹은 벙어리 되는 부분. 그래서 더 Persian official looked inside the pot and became speechless. He thanked Birbal and his country. 됐습니까? Speechless. 멀티 되는 거는 없어 보이고요. His country는 Persia. He left for Persia. 페르시아를 향해서 왔다. 여기에 무굴이면 left라는 거. 설마 그렇게까지는 안 되겠지.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가정법 문장 꼭 넣고 싶대요. 시험 문제 내고 싶어가지고. 오케이. 그래서 다음 문장. It would be great if there were a man as wise as Bilbo in our country. 멀티 되는 건 it도 되고 that도 되겠죠? 그렇죠. 안 낚이네. 여기 가정법 과거니까 조동사 과거형 would 뒤엔 동사의 원형. 그 다음에 great 되면 terrific 되겠죠. 반대말들입니다. awful, terrible, 끔찍한, 형편없는 이란 말들입니다. If there were a man as wise as Bilbo in our country. 그래서 it밖에 안 되고 얘는 아까 뭐라 그랬더라? 비인칭 주어. 그래서 p라고 쓰면 되겠죠. In Persia. 페르시아에 만큼이나 똑똑한 사람이 있으면 된대. 됐습니까? 자, 약간 이제 들여다보고 뭘 보고 놀란지를 지금까지 얘기를 안 해주고 있는 식으로 이제 리더들의 큐리오시티를 인헨스 시키는, 인크리즈 시키는 방법을 택했죠? 그렇죠? 리더들의 큐리오시티를 인크리즈 시키는 방법을 택했죠? 큐리오시티 뭐예요? curiosity 뭐예요? 호기심이죠. increase 뭐하다? 증가시키다, 증가하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만나 봅시다. 오케이, 오늘 시험 쳐야 되는데. 자, when에 대한 대답으로 시작합니다. 언제? when the Persian official left, Akbar asked Birbal what was inside the pot. 그래서 페르시아 관리가 떠난 다음에 악바르가 비르바르에게 그 항아리 안에 뭐가 있었는지를 물어봤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뭐 왓이 물음표냐 아니냐 이딴 얘기 좀 이따 할거 틀림없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랬더니 이제 비르바르이 대답하기 시작합니다. 비르바르 뭐라고요? Here is the other part. You can see for yourself. 됐습니까? 여기 다른 항아리 여기 있습니다. 직접 보셔도 됩니다. 됐습니까? 그랬더니 다음 문장 누가다? 아빠를 looked where inside the other pot and found a pumpkin just as big as the pot. 그래서 또 다른 항아리 안을 아빠르 황제가 들여다봤고 그리고 딱 항아리만큼 큰 호박을 발견했다. 됐습니까? 예, 호박이 이제 자라면서 이렇게 뭐 어떤 뭐 이런 틀 같은 거에 넣어놓으면 그 형태에 맞게 이렇게 자랍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뭐 그 동영상 같은 거 찾아봐도 뭐 이렇게 그런 짓 하는 수박 같은 거 이렇게 그렇죠. 해갖고 뭐 토끼 모양 틀 하나 집어넣고 토끼 모양 수박 뭐 이런 만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 그런 짓을 한 거예요. 됐습니까? 자 이제 악바르가 무릎을 탁 치면서 뭐라 그래요? I see. The bunking can't be taken out without breaking the pot. How did you do it? 됐습니까? 예, 그래서 옳았구나. 알겠다. 그래서 그 호각이 꺼내질 수가 없는 거죠. 그 항아리를 깨지 않고서는 어떻게 이렇게 한 거냐? 됐습니까? 그랬더니 비르바라 말하기를 누가 더 I put what? The pots were over pumpkin flowers and waited until the pumpkins grew as big as the pots. 내가 그 호박꽃 위에다가 항아리들을 뒀고 그리고 그 호박들이 항아리만큼 크게 자랄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하하하, this certainly is a puff of wisdom. 이거 확실히 항아리의 지혜로구만.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지금 이제 사실은 무구라고 페르시아하고 전쟁을 한 겁니다. 됐습니까? 전쟁을 한 거 맞죠? 이런 식으로. 그쵸? 전쟁을 했는데 무기를 쓰지 않고, 그쵸? 뭐를 겨뤄봤어? 그쵸? 지혜를 겨뤄봤고. 그래서 페르시아가 이겼죠? 그쵸? 무구를 이겼죠? 됐습니까? 누구 덕분에?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떠난 후에 뭐 특별한 거 없죠? 오케이. Left for his country 또는 left 무굴. 오케이. 그래서 비르발에게 뭐가 뭐 왓에 대한 얘기 할 거고 그 다음에 악바르 에스트를 뭐로 바꿨을 때 said to 비르발로 바꿨을 때 이 부분이 어떻게 되는 됐습니까? 에스트를 said to로 바꿨을 때 됐습니까? 악바르 said to 비르바 했을 때 이 부분이 어떻게 바뀌는가? 오케이. 그래서 here is the other part. 왜 뭐 other도 있고 또 another도 있고 이 세 가지 옵션이 있죠. 우리가 이거 하는 거 할 때 other, another, the other 중에 왜 the other를 꼭 써야만 하는가? 여기 another가 있으면 왜 틀렸는가? other가 있으면 왜 틀렸는가에 대한 얘기. You can see for yourself. 직접. 뭐 여기는 for yourself라는 표현 통째로 좀 알아두시고요. 됐습니까? 그다음에 look the inside. 여기도 꼭 the other 와야 됩니다. 결론 얘기하면 another 안 되고 other 안 되고 the other part. And 뭐 found가 왜 이렇게 생겼는지는 여기한테 가서 물어보면 되겠고 내가 여기다 좀 이따 어떤 표시를 하겠죠. 여기다가 삼각형 표시. 선생님 접속사에다가 삼각형 표시하죠. 그러니까 그리고 여기다가 뭐라고 쓰고 여기다 뭐라 쓰겠죠. 그다음에 펌킨은 펌킨인데 어떤 펌킨? 딱 항아리만큼 큰. 여기 그래서 뭐가 생겼던 거죠. Just as big as the pot. 그래서 I know 하면 안 되는 이유 다 아실 거고요. Can't be taken. 자, 요렇게 생겼죠. 됐습니까? 요것도 뭐 요런 식으로 보고 뭐 요런 식으로 또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아까 전에 요런 식으로 살펴봤던 동사 부분이 있었고 그거는 뭐였고 이거는 또 뭐였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 can이 능력이냐 허락이냐 요청이냐 생각해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뭐가 보이냐. without doing 보이죠. 그쵸? without doing은 무슨 얘기할 때 쓴다. 오케이. without doing은 밑에 나와있듯이 뭐뭐 하지 않고서니까 뭐뭐 함으로써 라는 표현은 또 이거랑 비슷하게 좀 다른 방법으로 표현하죠. how did you do it? do it이 뭐 대신하는지 궁금하죠. 됐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했니? 그래서 put 속에 여기 I put 할 때 put 속에 뭐가 들어있으니까 여기에도 그렇게 생긴 게 들어있는 거죠. 됐습니까? 여기에 이거니까 여기도 그렇고 and 삼각형 하겠고 v1 v2 하겠죠. 여기에 wait 쓰면 틀렸다는 거 바로 찾을 수 있겠죠? 됐습니까? and wait until the pumpkins grew 뭐 이렇게 막 읽고 있으면 내 자신이 뭔가 틀렸다는 걸 눈치 못 챘구나 하면 안 되겠죠. until 보이고요. As big as the pot. 만큼이나 크게 자랄 때까지 기다렸다. 오케이.
이번에는 전치사 5번입니다. 뭐를 뭐뭐 위에다 뒀으니까 A를 B 위에 놓다는 put A over B겠죠. 그러니까 A를 B 밖으로 꺼내는 건 뭐였더라? take A out of B. A를 B한테 갖다 주는 건 take A to B. 됐습니까? A를 B 위에 뭐야 위에다가 놓는 것은 put A over B. 그럼 밑에 있는 거는 팥이야, 펌킨이야, 펌킨 플라워즈야? 야, 밑에 있고 얘가 그 위에 있는 거죠. 됐습니까? 뭐 certainly 확실히 뭐 할 거 없겠죠. this에 대한 얘기 할 필요 없겠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what에 대한 얘기를 요거를 사용해서 바로 얘기할 수도 있겠네요. 오케이. 그래서 after the Persian official left, Akbar said to Birbal 하고 신 표죠. 그 다음 쌍따옴 표죠. 그 다음 뭐 쓸래요? what is 해도 되겠네요. what is inside the pot? 됐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 해본 거냐? what에 대한 얘기를 해보자면 what은 1번이다, 2번이다. 그렇죠. 1번이라는 거죠. 뭐가 있냐 그 항아리 안에는. 그래서 지금 왜 어수 다만 시제만 맞춰줬고요. 어수는 그대로인 이유가 의문사가 주어였기 때문에 어수는 안 바뀌고 있죠. What is inside the pot? 항아리 속에 뭐가 들어있는 거냐. 지금은 뭐가 들어있었는지를 비리발에게 물어봤다. 그래서 이런 화법 위에 본문에 있는 화법을 보고 무슨 화법이라 그러고 간접화법이라 그러고 쌍따옴표를 직접화법이라 하죠. 그러니까 그래서 here is the other 해야 되는 이유는 지금 항아리가 몇 개 있었어? 두 개 있었는데 한 개는 지금 없어졌죠? 남은 거 몇 개? 한 개. 더 이상 남은 항아리 없으니까 그래서 더 이상 남은 항아리가 없다란 뜻의 더와 됐습니까? other를 붙여줘야 되고 another를 쓰면 이것도 한 개의 항아리라는 얘기는 맞는데 항아리가 더 남아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세 개 이상일 때 뭐 공이 뭐 세 개가 있는데 한 개는 빨갛고 하나는 초록이고 하나는 파라면 one is blue, another is green. 남은 거 이제 하나니까 the other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는 꼭 the other밖에 안 됩니다. 두 개 중에 아까 그거 말고 나머지 하나 똑같은 거 있으니까 직접 보세요. You can see yourself. 됐습니까? 오케이. 이번에 can은 뭡니까? 요청입니까? 능력입니까? 허락입니까? 허락이죠. 됐습니까? 미안합니다. 됐습니까? 이건 허락이죠. 왕에게 허락해주고 있죠. 미안합니다. 아까 딴 거 했다 했고 이것도 보여서 했습니다. 그래서 you may see죠. You may see for yourself. 왕에게 비르발이 허락해주고 있어. 됐습니까? 왕 너 봐도 돼. 내가 허락해줄게. 됐습니까? 직접 보셔도 됩니다. 됐습니까? 뭐 여기는 악바르라는 거 아시죠? 그렇습니까? 비르발이 악바르에게 직접 보셔도 됩니다. 악바르 looked inside the other 아까도 얘기했고요. and 여기에 이렇게 쓰고 V1이 과거에 한 행동이고 그렇다면 V2도 비슷한 시기에 한 거니까 둘 다 did가 들어가 있는 형태 써야 된다. 여기에 did, 여기도 did. 들여다봤고 그리고 발견했다. 펌킨하고 just as big as the pot 사이에는 which was가 생각했죠. 됐습니까? 그래서 그 항아리만큼이나 큰 호박을 발견했다. 됐습니까? 주격 플러스 be 동사의 생략. 원급 비교 많이 나오는 거 계속 보이죠. 됐습니까? 뭐 네가 필요한 만큼 she take as much time as you need. 뭐 a man as wise as Bilbao. 그 다음에 a pumpkin. just만 넣었을 뿐 뭐 a pumpkin as big as the pot 해도 되게 똑같죠. 근데 크기가 딱 똑같으니까 just를 넣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 녀석은 먼저 할까요? 이 녀석은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the pumpkin 능력이야 허락이야 요청이야? 능력이죠. 불가능을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바꿔 쓸 수 있는 건 the pumpkin isn't able to be taken out. 됐습니까? The pumpkin isn't able to be taken out. 동사가 엄청 길어지죠. The pumpkin isn't able to be taken out.
꺼내어 질 수가 없다. It is impossible to take out the pumpkin. 하고 똑같죠? It is impossible to take out the pumpkin. 하고 똑같죠? 뭐하고 똑같다고요? Impossible to take out the pumpkin.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요렇게 조동사 뒤에 동사 원형을 완성시키고요. 근데 뭐 해야 되니까? 수동태 해야 되니까. 그래서 조동사 있는 수동태 이번에는. 됐습니까? 아까 전에는 I have been asked 였어. 내가 현재 완료 시제를 썼는데 요청을 받았으니까 I have been asked 고요. 이번에는 the pumpkin can't be taken 이야. 됐습니까? 꺼내어 질 수가 없다. 됐습니까? I can't take out the pumpkin. 이 말인 거죠. 됐습니까? We can't take out the pumpkin. 우리는 호박을 꺼낼 수가 없어. 여기에 뭐가 생략됐다? By us가 생략된 겁니다. 됐습니까? We can't take out the pumpkin. We can't take the pumpkin out. Take out 이어동사, 이어동사니까. We can't. 얘를 위로 똑같은 표현 할 줄 알겠죠? 그쵸? 위로 똑같은 표현 해봐. 메타인지 하라고. 자, we라고 하면서 우리가 라고 얘기한 거야. 그럼 우리가 뭐 할 수 없다는 얘기, 꺼낼 수 없다를 영어로 말하면 되겠네. What? The pumpkin. How? Without breaking the pot. 됐습니까? 네. We can't take out the pumpkin without breaking the pot. 됐습니까? 를 수동태로 하니까 the pumpkin can't be taken out without breaking the pot.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without doing 뭐뭐 하지 않고서였고요. 뭐뭐 함으로써는 by doing이었죠. 됐습니까? The pumpkin can't be taken out not by breaking the pot. 이 말이죠. Not by 깨뜨리지 않음으로써는 without breaking the pot. How did you do it? How did you do it은 뭘까? How 여기는 이제 뒤 특이하게 보통 이게 하는 일은 대동사인데요. 대동사는 보통 앞에 왔는 뭐를 대신하는 거죠. 근데 얘는 특이하게 대동사는 맞는데 뒤에 나오는 녀석입니다. 그래서 how did you put what? The pumpkin. Where? 인사이드 더 팟이겠죠. How did you put the pumpkin inside the pot? Put the pumpkin inside the pot. 도대체 호박을 항아리 안에 어떻게 집어넣은 거냐? How did you put the pumpkin inside the pot? 그러니까 어떻게 집어넣은 방법, 무엇을 어디다 집어넣은 방법, 펌킨을 팟 속에 집어넣은 방법 묻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랬더니 여기에 did 들어가 있는 푸시죠. 두 번째 푸시니까 end 접속사고 여기도 똑같이 did 들어가 있는 거. 내가 과거에 넣었고 그리고 과거에 기다렸답니다. over 전치사 챙겨주시고요. 내가 항아리를 놓았습니다. 어디다가? where에 대한 데다. over pumpkin flowers. 호박 꽃 위에다가 and I waited.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누가 뭐뭐 할 때까지니까 접속사 Monty의 pumpkins grow, grew 시제 일치 여기도 D 들어가 있습니다. 다 D 들어가, D 들어가 있는 접속사 and 접속사 until 그것이 여기도 또 원급 B가 나왔어. 됐습니까? 딱 항아리만큼 크게 as big as the pot 자랄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은 확실히 한 항아리의 뭐로구나? 현명함이로구나. 됐습니까? 그래서 이 뒤에 페르시아에서 일어난 일을 한번 상상해보면 이제 누가 누구한테 가가지고 PK가, 아, PO가 PK한테 전화 요청하신 에스트 하셨던 파플 오브 위즘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무구를, 무구 애들이 이거 뭐 해달랍니다?
돌려달래요. 그렇죠? 뭐 하고 난 다음에? 꺼낸 다음에. 됐습니까? 뭐를 꺼낸 다음에? wisdom. 여기서 얘기하는 wisdom은 뭐야? 아이디어죠. 그쵸? 근데 그 wisdom이 띵으로서 뭐인 거야 지금? 펌킨인 거죠. 됐습니까? 그 펌킨을 꺼낸다. 여기서 이거 아까 전에 얘기했던 이게 이제 이 부분하고 이게 이제 좀 어떤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기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보고 여기를 좀 다시 좀 살펴봐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전에 뭐 해달라고 했던 게 딱 나오는 거죠. 돌려달라고 했던 이유가 있는 거죠. 그렇죠? 돌려줄라 그러면 조각난 걸 돌려줄 수는 없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그대로 항아리 줘야 되는데 그 안에 뭐는 없어야 돼? 그렇죠? 왜냐하면 꺼낸 다음에 돌려달라고 그랬잖아. 됐습니까? 그럼 얘를 꺼낼 방법을 페르시아에서 알아내야만 되는 거죠. 그렇죠? 뭐라네? 뭐 쉬울 것 같은데? 그렇죠? 물 좀 넣고 부글부글 끓이면 안 될까? 어? 물 좀 넣고 부글부글 끓이면 뭐가 되겠어 아래? 호박죽이 되지 않을까요? 호박죽 만들어서 이렇게 따라내면 되지 않나? 됐습니까? 그래서 한국이 어디를 이겼다? 한국이 어디를 이긴 거야 지금? 누구를 이긴 거죠? 그렇죠? 누가 있기 때문에? 한국에는? 내가 있기 때문이죠. 그렇죠. I am wiser than Bilbo. 됐습니까? 됐다. 호박죽 만들어서 맛있게 먹었다. 딱 돌려주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막 궁금할 거 아니야. 지금 이제 뭐야? 여기서 어떤 상황이냐? 페르시아 관리가 딱 안에 들여다보더니 얘가 눈이 동그래지더니 더 이상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아 고맙다 하면서 진짜 지금 이제 이걸 들고 그냥 갔단 얘기는 이게 뭐가 들어있음을 인정한 거야. 이 항아리 속에 뭐가 들어있, 위즈덤이 들어있음을 인정했으니까 고마워하고 지네 나라에 들고 간 거잖아. 그러니까 막 궁금할 거 아니야. 도대체 뭐가 들어있을지. 이거 막, 뭐예요? 뭐라 그러냐. 물어봤어. 야, 뭐가 들어있었, 뭐가 들어있었던 거냐? 뭐가 들어있는 거냐, 지금? 그랬더니 하나 더 있으니까 직접 보시오. 그러니까 두 개 만든 것도 잘한 거죠. 왜 들고 갔으면 보여줄 수가 없잖아. 자기가 뭘 했는지를. 그렇죠? 한 개만 만든 게 아니고 두 개 만든 것도 잘한 거죠. 그러니까 왜 두 개 나왔는지 직접 보십시오. 봤더니 딱 만큼 큰, 딱 만큼 큰 펌킨을 발견했고요. 옳다쿠나. 아이씨 나왔고요. 네가 무슨 말 하는지 옳다쿠나. 그래서 꺼내질 수가 없다. 깨뜨리지 않고서는. 그러니까 걔들이 돌려줄 방법이 없다. 어떻게 한 거냐? 뭐 이런 방법 썼습니다. 됐습니다. 오케이, 시간 다 가버리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다음 부분 갑니다. 그래서 언제? After the Persian official left Akbar가 asked Birba what was inside the pot? 됐습니까?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 여기에 뭐가 도치국물입니다. 정밀하게 얘기하면 여기에 몇 개가 있대요? 한 개가 있다니까. Here is야, here are야. 그렇죠. 두 개 중에 남은 거 하나니까 꼭 그거 쓰라고 그랬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직접이 뭐였더라? 그냥 yourself였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직접 보셔도 된다고 허락해주고 있었습니다. Here is the other part. You can see for yourself. 됐습니까? You may see for yourself. 됐습니까? 그랬더니 봤어. 어디를 봤어? 안을 봤어. 그리고 뭐 했어? 발견했어. 뭘 발견했어? 그렇죠. 펌킨은 펌킨인데 어떤? 딱 항아리만큼 큰. 됐습니까? 그래서 악바르가 looked inside a pot and found a pumpkin as big as the pot. 됐습니까? 악바르 looked inside the other pot and found a pumpkin just as big as the pot. 그래서 이제 옳다구나. 그렇죠. 알겠구나. 한 다음에 주어가 더 펌킨이야. 펌킨이 테이크를 하는 거야. 테이크를 당하는 거야. 그렇죠. 근데 그걸 못 하는 거니까. 뭐 있는 무슨 태조. 뭐 있는 무슨 태조. 물어봐 모르면. 조동사 있는 수동태. 그렇습니까? 그 호박이 꺼내야 질 수 없다. 어떻게 하지 않고서는? 그것을 깨지 않고서는. 어떻게 했냐? 그러니까 그래서 옳다구나. I see the pumpkin. 뭐라고?
Where? Had to be taken where? Can to be taken. Where? Out. Out! The pumpkin can't be taken out. 뭐? The pumpkin can't be taken out. The pumpkin can't be taken out. How? Without breaking the pot. 됐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구했니? How did you do it? How did you put the pumpkin inside the pot? 그랬더니 I put the pots over whole pumpkin flowers and waited until the pumpkins grew as big as the pots. 됐습니까? Pumpkins 라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이것은 확실히 한 항아리에 뭐다 이거 할 차례죠. 그러니까 그래서 하하하 this certainly is a pop of wisdom.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야. 가 보겠습니다. 언제? After the Persian official left, Akbar asked Birbal what was inside the pot? 됐습니까? 떠난 후에 멀티 되는 건 있을 리가 없고 농담처럼 해놨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 다음 여기에 또 다른 항아리가 있습니다. The pot you can see for yourself. 오케이. 유는 악바르. 오케이. 그 다음 부분 됐죠? 네. Akbar looked inside the other pot and found a pumpkin just as big as the pot. 됐죠? 오케이. 그래서 네가 설명해줘서 알겠구나. I see. The pumpkin can't be out without breaking the pot. How did you do it? 풋이 이상하게 생겼죠? How did you put them? 아, 풀이 돼야 되겠네. How did you put the pumpkin in it? 간단하게 How did you put the pumpkin in it? 그 안에다가 pumpkin 어떻게 집어넣었어? 그랬더니 누가다? I put what? The pumpkins 같은 소리 하고 있네. 파츠죠. 네. 내가 나보고 얘기한 거야. I put the pots. 내가 pumpkins인 줄 알았어. Over pumpkin flowers and waited until the pumpkins grew big as the pots. 네. 아이고 마음이 급하다. Hey, haha, this certainly is a pop of wisdom. 확실히 라는 부사 형태 써야 됩니다. certain 안 되고요. 아휴, 계획대로 안 됐어. 그래서 일요일 날 부강하면은, 만약 부강한다면 부강 올 수 있나요? 예. 아, 잠깐만. 아, 일요일 날 안 되겠고, 월요일 날 시험 시작이지. 네. 그럼 금요일 날 부강을 해야 되겠다. 근데 원래는. 그러니까.